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는 월요일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추가적인 폭력 선동의 위험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군 당국이 오는 20일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과 관련해 경비 병력에 무기를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잘된 일이라고 반응했습니다. 군 당국이 오는 20일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과 관련해 경비 병력에 무기를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친 트럼프 시위대가 의회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의원들이 쓰던 전자기기가 사라져 향후 사이버 보안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인 박찬호를 LA 다저스에 영입한 장본인인 타미 라소다 전 LA 다저스 감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오랫동안 LA 시의원으로 활동해왔던 탐 라본지 전 시의원이 어제 향년 67세로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으로 코로나19를 대량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주보건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업무나 학업, 의료 문제 등 필수 목적이 아니면 집에서 12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지원금, 백신 확대 보급, 그리고 학교의 대면 수업 진행을 위해 2,270억 달러의 주정부 예산안을 오늘 선보였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지 저지를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월요일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청원서와 청원자 리스트를 LA 경찰국장과 LA시 의장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고용 부진에도 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곳에 따라 강한 산타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1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안내방송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는 특별 편성으로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1부 첫 소식입니다. 이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이르면 오는 11일 월요일 상정할 계획입니다. CNN은 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하원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탄핵 상정에 이어 내주 초 중반까지 표결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탄핵 결의안 초안에는 제리 레들러 하원 법사위원장과 제임스 맥거번 하원 운영위원장 등 민주당 하원 의원 1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초안에서 탄핵 혐의 내용은 데이비드 시실린, 테드 리오, 제이미 라스킨 하원 의원들이 만들었으며 의원 사이에 회람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난해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패배한 것을 뒤집기 위해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CNN도 탄핵안에 반란 선동 조항이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항목에서 대선 결과 인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 때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1월 6일 행동은 2020년 대선 결과 인정을 전복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과 일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의 노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고 위협한 내용도 포함되지만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지지 세력을 선동했다는 비판까지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바이든의 승리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순탄한 정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초유의 의사당 폭동 사태를 두고 자신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탄핵 요구까지 빗발치자 자세를 한껏 낮췄다는 분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루 전 대선을 도둑맞았다며 의사당으로 행진해서 목소리를 들려주자고 선동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Now Congress has certified the results. A new administration will be inaugurated on January 20th. My focus now turns to ensuring a smooth, orderly, and seamless transition of power. 나아가 의회에 난입한 지지 세력에 대해서는 그간 무도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의조로 비난했습니다.
The demonstrators who infiltrated the Capitol have defiled the seat of American democracy. To those who engaged in the acts of violence and destruction, you do not represent our country. And to those who broke the law, you will pay. 지지 세력에 의해 폭동 사태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자신에 대한 탄핵 요구까지 빗발치자 자세를 한껏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수정헌법 25조를 즉시 발동해 대통령을 몰아내줄 것을 펜스 부통령에게 촉구하고 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y members are very much interested. As are, my phone is exploding with impeach, impeach, impeach. But president must be held accountable again. 이런 가운데 미 연방 검찰은 의사당 폭동 사태에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폭동 선동 혐의도 함께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이텐 최문석입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트위터는 이날 추가적인 폭력 선동의 위험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계정의 최근 트윗들과 이를 둘러싼 맥락, 특히 이들이 트위터 안과 밖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폭력 선동의 위험성 때문에 이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물어봤던 모든 사람에게 나는 1월 20일 취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식 불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선거 결과에 불복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그가 취임식 불참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는 새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할 것이라며 순조롭고 질서 있고 빈틈없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대선 패배를 인정한 것으로 뒤늦은 승복 선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승복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취임식 불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 이후 후임 대통령 취임식을 건너뛰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그는 탄핵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초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라는 긴급 상황에 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 의향을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반응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접종이 목표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 백신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러나 그 배포는 서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신 배포가 우리가 직면할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14만 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적어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치를 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가 부양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주 경기 부양안의 토대를 제시할 예정이라며 개인에게 2,000달러의 현금 지원을 포함한 조 단위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군에 주문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대통령을 통제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내 시위대 난동을 선동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임, 탄핵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즉흥적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 행위를 개시하거나 핵 공격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안정한 대통령의 상황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며 우리는 미국과 민주주의에 대해 균형 감각을 잃은 대통령의 공격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이 오는 20일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과 관련해 경비 병력의 무기를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AP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이야기한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의 여파로 경비 병력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M4 소총이나 베레타 권총의 소지 허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맥카시 육군 장관은 이날 AP통신에 조만간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무기 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정보를 수집해 위험 평가를 해야 한다면서 다음 날 즈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릴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 계획 및 규모 등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법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는 데 대한 제한 사항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인근 지역에 연방군이 배치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병력 투입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고 도시에서 병력 운영에 대한 법적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주 워싱턴 DC에 투입된 주방위군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수적으로도 제한됐습니다. 맥카시 장관은 난입 사태 이후 워싱턴 DC의 주방위군이 방탄 헬멧을 착용하도록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친트럼프 시위대가 미국 의회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의원들이 쓰던 전자기기가 사라져 향후 사이버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6일 난입 사태 중 전자기기가 분실됐다고 밝힌 의원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현재까지 3명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용으로만 사용하던 노트북 한 대를 도난당했다고 밝혔고 같은 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과 제임스 클라이번 상원의원은 각각 노트북과 아이패드가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위대 기습에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황급히 피신한 터라 사라진 전자기기들이 보안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침입자들이 의회 시스템에서 로그아웃 등 뒷정리가 안 된 전자기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분석업체 크래피카의 카미오 프랑스와 최고 혁신 책임자는 난입 사태 당시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시위대가 의원실에 들어가 기기들을 조작했음이 분명하며 최소 한 대의 컴퓨터는 보안이 풀린 상태였다며 남겨진 기기들도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코로나19를 대량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붉은색 모자를 쓴 사람들이 의회 유리문을 탕탕 치며 들어갑니다. 일부는 부서진 유리창을 통해 의회 안으로 밀려듭니다. 복도를 가득 메운 트럼프 지지자들은 의회 안 곳곳에 몰려다니며 구호를 외쳐댑니다. 간혹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쓰지 않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The government did this to us. We were normal, good, law-abiding citizens, and you guys did this to us. We want our country back.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상황이 코로나19 슈퍼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나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불안감이 더 큽니다. 상하원 의원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한 의원은 당시 상임위 회의실에 의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몸을 피하느라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 제이크 라터너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라터너 의원은 당시 동료 의원 여럿과 회의실에 장시간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에 난입했다가 집으로 돌아간 시위 가담자들도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이 고향에서 추적이 어려운 새로운 바이러스 전파망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세계 각국으로 퍼진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5개 주에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미국의 변이 감염자 가운데 누구도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첫 번째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지난달 29일 콜로라도주에서 나왔습니다. 여행 기록이 전혀 없는 20대 남성에게서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변이가 확인된 겁니다. 이후 불과 일주일 사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조지아 등
다른 4개 주에서 각각 변이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경고대로 아직 확인만 되지 않았을 뿐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Apparently the UK strain can actually overtake the original COVID strain in a matter of weeks. That's how quickly it can transmit.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확인된 변이 감염자만 수십 명으로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유전체 검사가 진행되면서 당분간 감염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Disease. This is a deadly pandemic. It remains more deadly today at any point in the history of this pandemic.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은 더 강하지만 증상 악화나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미국에 더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4천 명을 넘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수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여파로 악화한 경제 회복이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4,085명. 어제 하루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 숫자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지나며 지난 2주 동안 사망자 수가 치솟더니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It's every 6 seconds now a new case and every 8 minutes somebody's dying here. But we've seen this across the country and we've seen it particularly here where we have the densest metropolitan area in America.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역시 22만 8,497명을 기록해 숫자는 늘고만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갖게 했던 백신 배포는 턱없이 더딥니다. 지난해 말까지 2천만 명 접종이 목표였지만 아직도 이 목표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 상태입니다. If we don't catch up on what the original goal was, then we really need to make some changes about what we're doing. 여기에 오늘 나온 일자리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 상황이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난달에만 14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4월 이후 첫 일자리 감소입니다. This December jobs report shows millions of Americans are still hurting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We lost another 140,000 jobs. The first negative jobs report since the height of the pandemic in the spring. 실업률은 6.7%로 지난달과 변동이 없지만 코로나 이후 장기 실업자에 지난달 요식업 등에서 일어난 대량 해고를 감안하면 실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천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일자리 감소의 두 배, 193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건강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커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8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요즘은 급전이 필요하면 25년 전통 천사 골든 전당포로 가던데 5분 안에 해결해준대. 아 맞다. 타운의 최대 규모로 이자도 저렴하고 은행 대출보다 편리하다는 천사 골든 전당포가 있었지. 천사 골든 전당포 2138081000. 각종 귀금속 염가 판매, 매입과 저당은 천사 골든 전당포가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천사 골든 전당포 2824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하바드와 놀만디 2138081000. 808-100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십시오.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미슐랭 구디어 던롭도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중고 타이어도 판매하고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커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리스리턴 중고차 타이어 전문. 송금하러 바쁜 와중에 은행을 가신다고요? 이제부턴 간편하게 클릭만 하세요. 은행 대신 꼭 기억해야 할 이름 와이어 바할리. 와이어 바할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미 연방 재무부가 승인한 송금 서비스 전문 업체이기 때문이죠. 해외 송금 은행은 잊어버리고 와이어 바할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후 받는 사람과 결제 방법만 선택하고 송금하면 끝. 송금이 더욱 쉬워지는 와이어 바할리. 와이어바할리.com 1360-382-1024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보다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이때 사회 또는 정부가 아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갖고 계신 401k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개인 안투 플랜인 IRA의 더 나은 조건을 알아보는 일, 생명보험으로 나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는 계획까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쟁이 홍유라가 그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213-769-976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여보, 요즘 눈이 피로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 엄마, 나도. 그게 다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 블루라이트 때문이래. 수면도 방해하고 백내장, 황반 변성까지 일으킬 수 있다네. 그럼 어떻게, 여보? 걱정 마요. 서도강경에는 이 블루라이트를 막는 특수 렌즈가 있대요. 그럼 빨리 가자. 서도강경으로. 대를 이어 믿고 찾는 올림픽과 하바드 서도강경 323-732-3030.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도 환영합니다. 차별화된 실력과 합리적인 가격 라인 성형외과. 하버드 출신 성형 전문의들로 구성된 라인 성형외과의 2021년 새해 프로모션. 닥터 야오의 섬세한 상안검 성형 2300불. 샤넬 PRP 관리 600불. 면역 주사와 비타민 주사 5회 500불. 이중턱을 없애는 V라인 앵커실 리프팅과 지방분해 주사 2회에 1900불. 목주름 집중케어 3회 1200불. 시술 이제부턴 클리닉이 아닌 전문 성형외과에서 하십시오. 라인 성형외과 213-383-332-383-332. 30년 동안 유명 염색약 세븐에잇을 판매해온 하나 BNH사에서 최고, 최신, 최첨단의 32가지 순식물성 천연재료로 만든 하나 내추럴 염색약을 새로 선보입니다. 두피에 착색 없고 머릿결 손상 없는 하나 내추럴 염색약. 예민한 피부로 염색 못하시던 분과 풍성한 볼륨감에 건강한 두피를 원하시는 분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하나 내추럴 염색약은 세븐에잇 판매점과 한국 홈쇼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 문의는 310-320-0852, 310-320-0852. 하나 내추럴 염색약.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대길 펌핑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현재 멜로스 에비뉴 구간부터 12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2번 이스트와 교차점을 지나 긴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렌스 지역을 지나는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에비뉴 구간부터 20마일대로 서행 중입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지점까지 18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 구간부터 19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710번 사우스와 교차되기 바로 전 구간까지 19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컬버 블루버드부터 13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반 레인 쪽 13마일대, 카풀 레인 쪽 17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13에서 17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콜로라도 블루버드 구간부터 605번 놀스와 교차 지점까지 14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 구간 57번 놀스와 교차 지점 16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요. 베이스라인 로드부터 정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16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헤븐 에비뉴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에서 22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플 레인 모두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710번 놀스 방향 플로란스 에비뉴 구간에서 조금 전 차량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왔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놀스 산타에니타 에비뉴 구간에서 뺑소니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 롱비치 블루버드에서 화재 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101번 이스트 방향 로스트 힐스 로드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유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해서 올림픽 경찰서 폐지 저지를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1일 월요일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과 LA시 의장실에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청원서와 청원자 리스트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당초 지난 5일 무어 국장을 비롯한 시의장 비서실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11일에 예정된 예산삭감 회의가 취소되면서 11일로 청원서 제출을 미뤘습니다. 아직 예산삭감에 관한 시의회 회의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대위 위원장인 강일한 한인상위 회장은 한인상위와 한인회가 각각 온라인상으로 전개한 청원운동에서 취합된 서명을 모아 함께 제출한다고 전했습니다. 버지 특감은 상상했지만은 올림픽 경찰서 단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올림픽에 대해서 안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관심이 뚝 떨어졌죠.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한 숫자가 한 2, 3천명에서 한 200명, 300명으로 확대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완전히 안 다닌다고 안심을 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예산 삭감과 올림픽 경찰서의 존폐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주민들의 참여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LA 한인 상위가 마련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현재 17,190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한인회가 마련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현재 2,545명이 참여했습니다. 개빈 뉴스홈 주지사가 코로나 지원금, 백신 확대 보급 그리고 학교의 대면 수업 진행을 위한 2,270억 달러의 주정부 예산안을 오늘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개빈 뉴스홈 주지사가 가주민들의 코로나 극복 위기를 위한 150억 달러의 지원금을 포함한 총 2,270억 달러 규모의 차기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예산안에는 400만 명 저소득층 가주민에 1인당 $600를 지급하기 위한 24억 달러의 예산과 스몰 비즈니스 업소를 위한 코로나 구제 그랜트로 7억 3,500만 달러, 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20억 달러, 그리고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기금 등이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5가지 우선순위 예산 배정을 위해 5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주지사는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백신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를 마련하는 한편 비즈니스 업소들이 신속하게 정상 운영을 재개하고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주말 동안 가주위원회와 로컬 당국자들에게 백신 접종 대상자를 폭넓게 늘릴 수 있도록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K-12 학교 지원에 900억 달러의 기금을 배정하고 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코로나 검사, 환기 장치와 개인 보호 장비 명목으로 20억 달러의 기금을 배정했습니다. 주지사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연방 지원금으로 학교에 67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숙자들의 주거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룸키에 17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시와 카운티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수만 명을 대상으로 사용돼 온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일부가 양성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하는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시를 포함한 LA카운티 지역 10곳에 드라이브트루 코로나19 진단 검사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샌디마스에 위치한 신생 제조업체의 큐레이티브의 진단키트에서 주기적으로 허위 음성 결과가 나오는 오류가 발견됐다고 FDI가 지난 4일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DA는 안전지침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검사의 잘못된 결과를 줄이기 위해 큐레이티브의 진단키트는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지 14일 이내의 증상자에게만 사용돼야 하고 검사 면봉은 오로지 의료 종사자에 의해서만 분석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큐레이티브사의 진단키트는 특히 한인들을 포함한 LA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 전역에서 최대 규모의 검사소인 LA 다운타운 다저스 스타디움 진단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이곳에서 검사를 받았던 많은 주민들 가운데 정확하지 않은 검사 결과를 받았을 경우가 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진단키트가 의료진이 아닌 검사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차 안에서 해당 키트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주보건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업무나 학업, 의료 문제 등 필수 목적이 아니라면 집에서 12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타주민이나 외국인들도 필수 목적이 아니라면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선정 절차가 올해부터 현재의 무작위 추천 방식 대신 고임금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고임금 우선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H-1B 선정 제도가 시행되면 고임금자가 많은 IT 대기업들이 H-1B 쿼터를 싹쓸이하고 비교적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이나 기업들은 H-1B 직원 채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한인 업체들은 H-1B 직원 채용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 H-1B 직원 의존도가 높은 한인 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H-1B 선정 절차에 대한 개정규칙 최종안에 따르면 H-1B 신청자들의 임금 수준을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4단계로 분류해 임금 수준이 높은 4단계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H-1B 비자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1B 직원 채용을 원하는 고용주들의 H-1B 사전 등록분이 학사학위 이상의 대상 일반 쿼터 6만 5천 개와 석사학위 이상 대상 2만 개를 합쳐 8만 5천 개 쿼터분을 초과할 경우 기존의 무작위 추첨 대신 임금 수준 순서에 따라 비자 발급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개정선정규칙 최종안의 골자입니다. 임금 수준은 직종과 고용주 소재지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만 레벨 1이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이 낮은 단계며 레벨 4가 임금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이날 개정규칙 최종안을 발표한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쿼터 적용 H-1B 신정 선정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높은 임금과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개정규칙이 고임금자에게 비자가 우선 배정하기 위한 것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LA 시의원으로 활동해왔던 탐라본지 전 시의원이 어제 숨졌습니다. 향년 67세입니다. 라본지 전 시의원은 어제 자택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탐라본지 전 시의원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LA 사지구 시의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사지구는 한인타운을 포함해 미드윌셔, 미라클마일, 페어팩스 디스트릭트, 로스필리츠, 그리피스파크, 실버레이크, 헐리우드 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한인사회와도 인연이 깊었던 인물입니다. 한국인 1호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은사이자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전설인 터미 라소다 전 LA 다저스 감독이 93살로 별세했습니다. 라소다 전 감독은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저스 구단은 성명을 내고 라소다 전 감독이 캘리포니아주 플루튼 자택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소다 전 감독은 지난해 11월 건강 문제로 입원한 뒤 약 두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며칠 전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1976년 다저스 사령탑으로 부임한 라소다 전 감독은 1996 시즌 심장병으로 중도 사퇴할 때까지 21년간 다저스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감독 재임 기간 다저스를 1981년과 1988년 월드시리즈 정상에 두 차례 올려놨고 내셔널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두 번 받는 등 MLB 명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라소다 전 감독이 다저스를 이끌며 거둔 성적은 21시즌 3040경기 1599승 2무 1439패입니다.
오늘 오전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히스패닉계 홈리스가 사망했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15분경 베벌리 블루버드와 놀만디 에비뉴 교차 지점에서 20대 히스패닉계 홈리스 남성이 길을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행자는 사고 당시 건널목 구간을 벗어나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보행자를 친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차량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불분명한 상황으로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사고 차량이 포착됐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1일 사망자가 318명이 발생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티 내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18,313명이 발생했으며 LA 카운티 누적 확진자는 89만 31명입니다. 오늘 LA 카운티 코로나 입원 환자는 7,966명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1,714명입니다. 현재 카운티 내 761개의 잔여 병상이 있으며 이 중 54개가 중환자실 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의료서비스 당국 측은 연말 연휴 기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는 특별 편성으로 인해서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인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안경의 마음입니다. 아버님께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제 아내는 삶의 활기를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장지아 외과. 일반 외과, 종양, 팔짱, 맹장, 치질과 항문수술, 그리고 담석과 암수술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쉼없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장지아 외과.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올림픽과 베랜도 213-674-7517, 674-7517. 장지아 외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질환, CSDP 골드로 회복하세요. 막히고 손상된 미세혈관이 살아나고 피가 깨끗해질 때 몸속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뇌, 심장, 간, 콩파,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지방간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CSDP 골드 효과는 혈액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순자연이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잼텍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폭탄 세일.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진주 등 2만 점의 다양한 보석 업투 60% 세일. 다이아몬드 2부 800불짜리를 390불에. 3부 1800불이 690불, 5부 2800불이 1300불. 3부 다이아몬드 10개, 쌍가락지 3캐럿 14000불이 6990불. 5부 이상의 다이아몬드는 감정서를, 목걸이에는 체인을 드립니다. 보석백화점 잼텍은 갤러리아 2층, 육과 마리포사 2층. 213-380-5353, 213-380-5353. H마트 LA 코리아타운 경품 대잔치. H마트 스마트카드 고객님들, LA 한인타운 매장에서 쇼핑하신 후 영수증으로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대상 제네시스 G7의 기회를 잡으세요. 그 외 총 173명 행운의 당첨자들에게 특별한 경품들이 와르르르르. 2021년 1월 17일까지 지금 바로 LA 마당물점, 코리아타운 플라자점, 시티센터점에서 쇼핑하신 후 응모하시고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 만에 막히긴 했지만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은 새해 정치권에 계속 잠복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때가 회자되곤 했는데 사면을 꺼낸 주체와 당시 상황 그리고 여론 반응까지 다른 점이 많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997년 대선 직후 이뤄진 김대중 당선인과 김영삼 대통령의 회동. 여기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이 건의됐습니다. 당시 김 당선인은 신군부의 온갖 탄압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은 당사자이기에 자격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다. 남아공 만델라 전 대통령과 맞닿은 부분입니다. 새해 첫날 사면론을 제기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다릅니다. 이 대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건에 직접 피해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심을 봐야 하는데 현재로선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주말에 사면 이야기는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듯합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김대중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했을 때는 국가 부도를 걱정하던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통합의 메시지가 절실했기에 사면이라는 정치적 수단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위기가 작은 건 아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까지 감수해야 할 정도로 국민들이 통합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1997년 때보단 작습니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어느 때보다 공정의 가치가 우선시되면서 이번 사면이 기득권의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고민해야 할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면론이 아니라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외침입니다. 1997년 사면 건의 때도 반발이 있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든 걸 짊어지고 가겠다며 밀어붙였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결정권자 위치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사면 얘기를 꺼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 반대입니다. 반발이 커지면서 정치적 승부수로 보는 시각도 퍼졌는데 아직은 산토끼 잡으려다 지토끼까지 놓칠 수 있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문 핵심 의원들 중심으로 이 대표의 대권 회의론으로까지 번졌고 국민의힘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단행할 일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양지가 금방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됩니다.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면 얘기를 먼저 꺼냈다는 게 이낙연 대표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도 사면을 고려할 때는 결국 민심을 살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좋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여야는 뒤늦게 아동학대 방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과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피해 아동의 이름을 붙여 제출한 법안이 수십 개씩 쌓여왔는데도 처리는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새엄마가 9살 어린이를 7시간 넘게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데 이어 며칠 뒤에는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던 10살 소녀가 맨발로 도망치다 구조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집중 조명을 받자 국회에서 잇따라 아동학대 방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을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높이고 피해 조치를 위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의무화한 법안들도 이때 이미 발의됐습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도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법안만 우후죽순 제출됐을 뿐 정작 처리는 뒷전이었습니다. 그 사이 안타깝게도 정인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왜 학대하셨습니까? 사랑당에 들린 손동동이는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후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조사나 수사를 하게 하고 현장 조사나 출석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가로 제출됐습니다. 상임위에 쌓인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은 9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다가 방송을 통해 정인이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나서야 여야는 부랴부랴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정인이법은 저희들이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민법의 훈육조항과 그리고 아동학대법과 관련해서 저희 법사위 소위에서 7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해서 국회는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앞다투어 법안을 제출하고 처리는 뒷전인 모습에서 국회의 진정한 역할을 묻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처벌 대상과 수위가 줄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누더기 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후퇴 논란 속에 중대재해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렸다지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좀 더 적은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게 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당론 1호로 내세운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끝내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허점투성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이름에서 기업을 빼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안전조치 부실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벌금의 하한선은 없습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입니다. 둘 중 한 명만 처벌해 대표의 책임 전가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제외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80%, 사망사고의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체 사업장의 99%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되고 공무원 처벌 조항도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빠졌습니다. 누더기법이 되면서 노동계도 경제계도 모두 만족하지 못한 법이 됐고 법 처리에 나섰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왔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에 단 1%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는 있지만 기업처벌은 없는 법이 되지 않을까 시행도 하기 전에 보완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도입이 늦어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정부가 특별히 책임질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빈틈에는 몸을 낮추면서도 이른바 백신 실기론에 대해서만큼은 청와대와 정부가 한 목소리로 단호히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본청장 이에 책임을 져야 되냐 여기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예, 저는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백신 조기 도입 실패 책임론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접종을 빨리 시작한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전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백신 실기론이 불거진 건 영국 등 일부 국가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초중순쯤 야권은 정부의 늑장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고 비판 여론은 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신의 안정성을 고려한다거나 백신 확보와 접종이 시급하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의 반복된 입장 표명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퍼붓는 격입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백신 관련 행보 10여 건을 일일이 열거한 이례적인 서면으로 반박합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0년 마지막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작정한 듯 백신 논란에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날 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모더나사 스테판 반셀 CEO와 화상통화를 하고 이튿날 그 결과를 깜짝 공개합니다.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독 백신 문제에서만큼은 청와대와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며 논란을 조기 차단하려는 모습입니다. 백신 논란과 함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며 K-방역 성과가 희석된 측면이 있고 자칫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가을까지 국민 60, 70%가량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내놨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완만한 내림세를 보이는 만큼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 시점을 앞당기는 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여보, 요즘 눈이 피로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 엄마, 나도. 그게 다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 블루라이트 때문이래. 수면도 방해하고 백내장, 황반 변성까지 일으킬 수 있다네. 그럼 어떻게, 여보? 걱정 마요. 서도강경에는 이 블루라이트를 막는 특수 렌즈가 있대요. 그럼 빨리 가자. 서도강경으로. 대를 이어 믿고 찾는 올림픽과 하버드 서도강경. 323-732-3030.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도 환영합니다. 차별화된 실력과 합리적인 가격. 라인 성형외과. 하버드 출신 성형 전문의들로 구성된 라인 성형외과의 2021년 새해 프로모션. 닥터 야오의 섬세한 상안검 성형 2300불. 샤넬 PRP 관리 600불. 면역주사와 비타민 주사 5회 500불. 이중턱을 없애는 V라인 앵커 실리프팅과 지방분해 주사 2회에 1900불. 목주름 집중케어 3회 1200불. 시술 이제부턴 클리닉이 아닌 전문 성형외과에서 하십시오. 라인 성형외과 213-383-3322 30년 동안 유명 염색약 세븐에잇을 판매해온 하나 BNH사에서 최고 최신 최첨단의 32가지 순식물성 천연재료로 만든 하나 내추럴 염색약을 새로 선보입니다. 두피에 착색 없고 머릿결 손상 없는 하나 내추럴 염색약. 예민한 피부로 염색 못하시던 분과 풍성한 볼륨감에 건강한 두피를 원하시는 분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하나 내추럴 염색약은 세븐에잇 판매점과 한국 홈쇼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 문의는 310-320-0852 310-320-0852 하나 내추럴 염색약.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지는 우리 자연 면역력. 그 면역력을 결정짓는 대식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몸속 자연 면역력을 우메켄 리포포로 더 강력하게 키우십시오.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강력하게 우메켄 리포포. 면역력은 우메켄과 상의하세요. 888-941-3311 우메켄.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고용부진에도 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6.84포인트, 0.18% 상승한 31,097.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0.89포인트, 0.55% 오른 3,824.6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4.50포인트, 1.03% 상승한 13,201.9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약 1.6%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1.8%, 나스닥은 2.4%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0.75% 올랐고 산업주는 0.22% 하락했습니다. 금융주도 0.19% 내렸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 주가가 7.8%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초기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14만 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만 개 증가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는 결과인 셈입니다. 일자리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파가 노동시장을 덮친 지난해 4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대유행 초기인 작년 3월에서 4월 2,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다가 올해만 1,200만 개 이상을 복구한 것으로 여름까지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가을 이후 노동시장의 회복 동력이 점차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으로는 일자리 937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39년 이후 최다 기록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의 일자리 감소를 더한 것으로 더 많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내일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오늘보다 2-3도가량 더 올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70도 초반대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낮 기온 이번 주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화창한 한 주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4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49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6도, 밤 최저 4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강한 산타나 바람 부는 곳이 있습니다. LA 지역의 오늘 밤 최저 기온 46도입니다. 한국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기온 화씨 19도, 밤 최저기온 화씨 2도입니다.